순식간에 번져 생명을 위협하는 화재 사고.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처하는 것인데요. 오늘 수업은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과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발생의 원인과 유형을 알고 위급 상황에 알맞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 가이드 강민주, 안전 지킴이 정민정, 한상인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화재 안전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지만 일어나면 자칫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사고인데요. 만약에 학교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옆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바로 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불이 났을 땐 당황해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수업, 먼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하는 것인데요. 먼저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기의 버튼을 눌러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해야 하는데요. 낮은 자세로 주변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 대피를 해야 하고, 만약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세요. 대피할 때 젖은 천이나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대피하면 연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부에 설치된 방화문이 닫혀서 불길을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대피할 때 방화문이 닫혀 있을 때는 힘껏 밀어서 열고 나간 후 다시 닫아두어야 불과 연기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방화문이라면 먼저 손등을 손잡이에 갖다 대어 뜨거운지 확인한 후 열고 나가야 하고, 손잡이가 뜨겁다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대피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119 화재 신고입니다. 화재 신고를 할 때는 먼저 학교 실험실에 불이 났어요. 2층이에요. 와 같이 화재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후 불이 난 곳의 주소와 함께 알려주세요.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물어보는 것에 대답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소방서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빠르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어요. 항상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기억해둬야 할 것 같아요. 막상 불이 난 상황이 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대피하기, 정확하게 신고하기. 네,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한 가지를 더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방금 화재가 일어났다면 얼른 끄면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소화기 사용법입니다.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 후 손잡이 부분에 안전핀을 뽑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확인한 후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움켜쥐면 소화 분말이 뿌려지는데요. 이때 불길을 향해 빗자루로 쓸듯이 뿌려야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척용 소화기 사용 방법입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누구나 쉽게 불을 끌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투척용 소화기의 커버를 벗긴 후 손으로 투척용 소화기에 약재를 꺼냅니다. 꺼낸 소화기 약재를 불이 난 곳에 잘 조준해서 던지면 부딪혀 깨지면서 나오는 소화액으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정확하게 119에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골든타임! 불을 발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알린 다음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피하고 정확하게 119에 신고하기. 소화기 손잡이에 안전핀을 뽑는다. 바람에 등지고 호스를 부쪽으로 향하게 한다. 손잡이를 움켜쥐고 빗자루 쓰듯이 뿌린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살펴본 내용 꼭 기억하시면서 불이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화재 시 대피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연기로 인해 질식할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침착하게 계단을 이용해 대피합니다. 일반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한 후 빗자루 쓸듯이 뿌린다. 정답은 5. 소화액이나 분말이 바람을 타고 나에게 오지 않도록 바람을 등지고 서서 뿌립니다. 이때 빗자루 쓸듯이 조금씩 불길을 잡아나가야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